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아이파크와 낙동강갑이 두 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창원축구센터에서 원래 홈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제 양산에서 경기를 하고요. 축구센터에서 하면 좋았겠지만 양산에서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분위기는 좋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출발하는 거는 이제 오늘 특별하게 저희 경남 서포터즈를 오래 활동하신 복한이 형님과 그 다음에 권찬이와 함께 갈 거고요. 큰 형님과 함께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낙동강 더비 두 번째 경기입니다. 홈 경기에서 했죠. 했는데 아쉽게 무승부를 했고 또 시야가 너무 안 좋다.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도 양산에서 하는 경기를 마치 부산 아이파크와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부산 아이파크가 홈경기가 되고 저희가 원정경기가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거리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올 수 있고 저희는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부산 서포터즈 분들이 저희를 재밌게 도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도발은 이제 경기 외적으로도 좀 재밌는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재밌는 도발도 도발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저희가 이겨서 저희가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형님 차를 타고 가는 거는 먼저 형님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갈 사람 있으면 태워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계기로 한번 형님과 얘기 나누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차 타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양산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상위권 팀이나 이제 하위권 팀도 좀 잘 나가다가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4등인가 5등인데 만약에 오늘 못 이기면은 진짜 이제 한 6등, 7등까지 갈 수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위기가 진짜 시작된다. 아무리 시즌이 길고 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저축판이 너무 이제 순위 경쟁이 빡세고 한 경기 뭐 비기거나 지면은 순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모든 시즌. 그래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진짜 못 이기면은 이제는 좀 승리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보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이겼으면 좋겠고요. 경남FC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부산과의 낙동강 더비 두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 형님 차를 탔고요. 이제 권찬이와 형님과 함께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권찬아 오늘 뭐 어찌 된 게 우리 이기나? 지금 우리 하는 꼬라지가 비일 것 같다. 예, 그 정도? 형님 오늘 뭐 저 이깁니까? 이게 안 되겠습니다. 2대 1 예상합니다. 2대 1. 자, 2대 2? 2대 2. 성남전과 같다. 저는 그러면 2대 1로 한번 형님과 똑같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시죠. 아, 예, 예. 예. 수원 FC한테 강등당하면서 그날 이후로 한 3일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진짜 제대로 못했던 날이 있었죠. 강등되고 나서 형님하고 그 이제 권찬이가 맨날 같이 오잖아요. 네. 그 언제부터 같이 그거 하셨어요? 축구센터가 아마 2008년인가 그때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얘는 축구 안 보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신혼집 사파동이었으니까 아 축구센터 생기니까 호텔가 이제 경남FC 응원하자 해서 네. 그래가지고 경남FC 보러 다녔고 그때 이제 권찬이가 돌잔치 지나고 한 두세 살 때 그때 아마 처음 뵙고 왔을 거예요. 좋기도 좋으면서도 또 기타기도 하네. 나 이런 날 집에 쉬고 싶은데. 아니, 이게 막 루미너스 보고 싶지. 엄마 없으니까 그거는 사실임. 그러니까 바로 가지. 오늘 루미너스 누나들하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그 아빠 안 유지도 안 가지고. 그러면 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원정 가서 느끼긴 많이 느끼는데 어떤 관중들 호응을 붙잡으려고 그리더 노력은 확실히 보이고요. 네. 같은 동료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어쨌든 경남에 대해서 철저히 좀 지지하자라는 그런 분위기 형성 자체는 확실히 네. 예전하고 달리 네. 많이 보여요. 네, 그 아부 친구들이 이제 현장팀을 맡게 된 거는 원래 20년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못 해가지고 사실 지금이 이제 1년 차거든요. 이게 처음인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이런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저희가 개선이 나가겠다. 제가 뭐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빠 그 갑자기 생각난 말인데 절대 내가 야동 보다 생각하지 마. 갑자기? 네 야동 보다 내 뭐라 하겠나? 일단 형님 덕분에 재밌게 왔고요. 지금 1시 반인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요.
많게 됐죠. 많게 됐어. 그냥 빡돌이 좋아하나? 빡돌이잖아. 많이 먹어. 내가 먼저 먹었잖아. 네, 형님 잘 먹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양산에 도착했습니다. 문 들어줘 여기. 아부 다 됐네. 아, 오늘 저희 아부 애들이 다 아부 트리 입어서 막 뽀대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소름 너무 좋다. 오늘 저 걸개는 문제가 있었던 직원분에 대한 비판의 걸개고요. 저번 천안전에 걸려고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걸지 못했는데 마침 이제 복귀 시점에 맞춰서 걸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 보지 마. 그럼 나 봐. 나봐. 그럼 나봐. 나봐. 아니야, 아니야. 나봐. 나봐. 아, 오늘 분위기 좋고요. 오늘 이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다? 오늘 진짜 큰일 납니다.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설기요! 설기요! 내 삼촌 일하고 올게. 야, 우리 그거 없나? 수진아, 한마디 해라. 네? 한마디? 교잼. 말봐! 말봐! 나도! 말봐! 저 다시 붙여야 돼. 갑자기 저 안 나옵니다. 아, 제주도 나쁘지 않네요. 고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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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오늘 종윤 씨가 하프 타임 이벤트 리와이어에 당첨됐습니다. 야야! 뭐 멘트 뭐 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내려놨어요. 아, 어떡해요? 오늘도 그러면 좀 부탁한다. 예, 카메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한번 나왔었죠 우리.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200명 축하드려요. 팩트. 350명입니다. 인싸네요. 인싸. 경남FC 소통령. 아, 소통령. 남FC 하면 또 창원에는 창원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모르면 깐족이죠. 여기 여기 구남이 한번 찍자. 구남이 형. 안녕하십니까. 부대 차려 대장님께 경례 축성. 알겠습니다. 못 와봤어요 형님. 왔어. 일단 빨리 입장을 하시고 형님은 저희 좀 돌고 있을게요. 나 화이팅. 파이팅 있게.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태권도는 원래 파워를 안 합니다. 속도로 하지. 예! 나이스. 오. 아까 변명을 빨리 해보십시오. 아, 1등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양보를 또 에헤이 조졌네 이거. 그 사람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를 저희가 좀 적어놨습니다.
오늘도 저는 악기 치고 우리 형욱이한테 한번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치기 전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인업 오지마 오지마.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악기 라인업이고요. 곧 있으면 선수들도 들어오겠네요. 엄준씨! 고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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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은 김장만 추가하고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일단 0대0을 비기고 있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너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킥도 밀리고 지금 보니까 슈팅도 밀리고 방금 전에 찬스였는데 아이고 백두산 대폭발슛이 아이고야. 근데 아까 시작하고 갈라나 봤어요. 봤는데 너무 쾌락해가지고 아, 무반주 여기에요! 경남 FC의 승리를 위하여를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FC의 서포터즈 분 중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분의 구호에 맞춰서 위하여를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eah!
최악입니다. 골 넣고 알레올레 경란한 지 1초 만에 바로 골 먹히네요. 팰레스 골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악입니다, 최악. 네, 와, 진짜 아니다 이거. 그래도 이 끝에 저희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에서 왜 최건준 안 오죠? 왜 최건준 안 오죠? 왜 최건준 안 오죠? 최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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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최준, 제발 돌아와! 아, 그러니까. 아, 목이 더 안 좋아서 속상해. 파이팅! 아쉽지만 어쩌겠어. 아, 오늘 걸게 없었네. 아이씨. 멀리 봐야지. 다음에 쓰면 되지. 아? Coming soon. 창원에서 봅시다. 양산, 땡큐. 아, 여러분 오늘 경기 2대1로 졌고요. 선제골 먹히고 마무리가 안 되고 뭐 실수가 많아서 진 것 같습니다. 뭐 부산이 잘해서 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이제는 뭐 승리에 대한 그거를 좀 억누르면서 마음 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산에서 두 경기 다 마무리됐고요. 다음에 있을 청주 원정에서 뵙겠습니다.